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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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오늘 연수유라 리포터까지 네 명이 또 모였는데, 자 지금 앞에 이게 뭔가요? 스위스 아미 나이프인가요? 아니요 아니요.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은 표식이 있는데. 스위스 아미 나이프는 아니고, 스위스 노 아미 서머신 건. 앞시구. APC 9. 그렇죠. 앞시구. 아하. 그 중에서도 좀 짧다고 앞시구 K. K. 네, 네 K. 그래서 저희 이번 시간에 이 신제품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차피 아재토크 하실 거잖아요. 네, 네 어차피 아재토크 하실 거잖아요. 여소프트 아재토크 코너입니다. 예. 네. 어쨌든 이게 아치위에서 새로 나온 거죠? 그렇죠. 저 지난번 예. 그 MOA쇼 예, 거기서 소개가 나왔었죠. 네.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정발이 됩니다. 지금 이거는 이제 샘플이고, 하여간에 지금 한 발 빨리 지금 샘플 입수해가지고 리뷰를 하고 있는데, 네네. 이게 일단은 물건이 되게 잘 나왔어요. 아. 기본적으로 풀메탈이고, 기능은 다 살아있어요, 기본적으로. 실물과 뭐 아까 다뤄보니까 거의 뭐 네. 동일한 것 같고. 탄창도 네. 빠지고, 네네. 개머리판도 또 이 실물의 MP5형 개머리판이지만 엄청 네. 그 되게 터프한 그거를 잘 재현했어요. 네, 움직이는 것도 이제 똑같죠 거의. 그죠 네. 그죠. 예. 정말 3단 길이 4단이죠. 4단 길이를 다 되고. 아까 작동시켜 보니까 뭐 노리에서 전진해서부터 그죠. 움직이는 게 거의 실물하고 똑같더군요. 똑같아요. 똑같아요. 네. 이게 보면 참 쏴보면 재밌는 게 실물 네. 실총을 쏴봤습니다만. 네. 발사 속도 되게 빨라요. 한 거의 1,100발 가까이. 아. 1초에? 아 1분에. 1초면 안 되지. 야. 맥텐인 거죠. 네. 거의 맥텐인데 그래도 네. 맥텐보다 확실히 컨트롤이 나아요. 실물은 이쪽 뒤에 굉장히 굵직한 유압 버퍼, 그러니까 완충기가 있거든요.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게 뭐야 총열 축선하고 개머리판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. 아 그러네요. 네, 그리고 또 자세 잡기도 좋고 이게 디자인의 승리에 가까운 그런 총이긴 한데. 아하. 그래도 연발로 쏘면은. 정밀한 거하고 좀 거리가 있거든요. 네. 그래도 괜찮습니다. 왜냐? 어차피 메인은 단발이라. 사실 요새 뭐 기관단총이라고 해서 그걸 자동으로 뿌려대는 경우는 흔치가 않죠. 그게. 그렇죠. 이게 조정관에서도 나오는 게 네. 이게 안전? 근데 바로 아래 딱 내리면은 단발이에요. 오. 아. 근데 이게 연발로 하려면은 90도도 좀 많이 꺾어야 되는군요. 많이 꺾어야 돼요. 진짜 110도 120. 아, AR15보다는 그 부분을 좀 일부러 빡세게 해놨다고 볼게요. 네,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단발이고 네. 연발로 쏠 땐 긴급시 정말 앞에 좀비가 있다 보다 적이 있다 뭐 여럿 있다 음흠. 그럴 때 쭉 극자 뭐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걸 주문하는 고객들 중에 연발 빼고 단발로만 해주세요 라는 데 은근히 많대요. 아~ 민수용 뿐이 아니라 경찰 조직이나 뭐 이런 데들도 아하. 네, 그렇기 사실... 때문에 지금 단발 메인이라 조정관이 이렇습니다. 그리고 탄창이 그럴 일이 별로 없죠. 그렇죠. 여기서 재현한 거는 MP9용 규격의 이 탄창 스틱 탄창을 재현을 했는데 왜 글락 탄창을 재현 안 했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. 이게 지금 거꾸로 시중에 나와 있는 GBB 글락 탄창이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뭐를 할까 하다가 고민해서 그냥 대응을 하느니 차라리 라고 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그렇죠. 하고 그렇죠. 아니 실물은 그냥 글락 탄창을 제안하면 되는데 에어소프트는 그게 아니죠. 아니 실물은 그러니까 네. 이거 버전이 있고 글락 탄창 버전이 네네. 있는데 개인적으로 글락 탄창 버전이 좀 안 이뻐요. 뒤로 꺾이는 그렇죠. 모양새가 나와버리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기 네네. 때문에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실물은 그냥 글락탄창이란 게 한 종류니까 그거면 되는데 에어소프트는 그렇죠. 메이커가 많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다 재현을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. 특정 메이커 것만 딱 해버려야 되니까. 옛날에 했던 전동 버전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글락탄창을 네. 재현해 가지고 간단한 구조로 넣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어쨌든 이것도 이건 이제 이 MP9용 스틱 탄창. 아, 그거를 그냥 충실하게 재현했다. 그렇죠. 뭐 실총 얘기를 조금 하자면 그
BNT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성장을 할 줄은 좀 꾸려도 몰랐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전에는 뭐 시그 제품 몇 개, 슈타이어 제품 몇 개, HK 제품 몇 개, 라이센스 생산하고 데드 카피하는 정도에 되게 불과한 회사였는데, 한 20년, 25년 지나가지고 이제 미군에 납품하는 업체가 된 거? 이거 좀 놀랍기도 하고. 근데 사실 두 번째는. 예, 미군에 납품한 데 300몇십 천. 뭐, 그쵸. 그 다음에 이제 그, 글로탄창이 왜 아니냐. 그러니까 실물의 경우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, 사실은 지금은 글로탄창을 사용하는 AR 계열의 SMG나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. 왜냐면 그게 뭔가 뭐 있는 탄창들을 많이 쓰니까 편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실총은 그렇게 설계를 함으로써 그 내부 구조가 상당히 바뀌는 게 있고, 그 내부 구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잔고장이나 좀 생각 못하는 고장이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더 맞고, 뭐 장전 손잡이 MB로 되어 있는 것, 뭐 노리대 멈치 MB로 되어 있는 것, 셀렉트 MB로 되어 있는 것 다 마음에 드는데, 저는 생긴 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. 뭐 야, 개인의 취향. 저는 그냥 MP9이나 아니면 MP7을 쓰는 게 오히려 그냥 낫지 않겠느냐. 저 사이즈는 지금 상당히 작고 좀 잡기가 힘든 건 있죠. 좀. 맞습니다. 약간 짧더라고요. 아까 만져보니까. 근데 이건 있는 게 MP9 같은 경우는 뭐 탄창 교환 같은 조작성 면에서 묘하게 약간 애매하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게 MP9보다 잘 팔리는 것도 있고. 아하. 아 그리고 아까 글랍탄창 얘기하셨는데, 글랍탄창은 원래 연발용 SMG 용의 설계는 아니기 때문에. 그렇죠. 이거를 쓰는 이 탄창 버전이 신뢰성은 더 낫습니다. 하긴 뭐 사실 글랍탄창 버전이라고 해도 그걸 뭐 권총탄창을 쓰는 것도 아니고 긴 다연발 탄창을 쓰죠, 대기로. 그렇죠. 네네. 알겠습니다. 거기다 또 여기 이름이 APC인데 다들 무슨 사속이 빠르니까 오토매틱 뭐 아니냐는데 이름이 어드밴스드 폴리스 카빈이죠. 그러니까. 네. 맞습니다. 참 이거 재밌는 게 이미에 홀리워리어를 달아두셨는데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? 전혀 몰라요. 그냥 저 피그먼 카페에서 추천을 했습니다. 네. 아, 그냥 이걸로 네. 하시라고. 예. 근데 이거를 딱 저게... 보시면은 네. 딱 봤을 때 이거 거꾸로 달았나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게 맞는 얘는 건데. 홀로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리플렉스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. 그게 맞습니다. 이게 맞죠. 맞습니다. 네. 이오텍 생각하면서 네, 그 잘못 달았다 하시면 안 됩니다. 예. 네, 저게 맞는 겁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. 네, 저희는 월간 플래툰 연수유라 리포터, 편집장 홍이범, 김창우 기자였습니다. 예,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땡큐.